이 시간에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 또한 인물을 준비했는데, 저는 좀 특별한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얼마나 근데, 특별한 사람이길래, 그 그럼 사주 어떤 사람이죠? 불러봐라. 어떤 사람인지 보자. 이 사람 결혼한 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허허냐하다 구여보십시다 천지불복이라 천지신령님들 구겨보시고 오롱공수천을 내려볼 때야이 여자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화술이 좋아 언변술이 좋아 근데 이 여자 복으로도 사는데, 이 여자는 남자의 복이 많아. 응? 쉽게 해서 남편의 복. 뭐야, 이런 사람이. 옛날로 따지고 본다면 곳간에 재물이 갖다 차곡차곡 쌓였구나. 차곡차곡 쌓였으니까 곳간 빼먹듯이 빼먹고 살면 되겠네. 그리고, 뭐, 그렇게 이 사람 성향을 보면은, 뭐, 이거 아주 멋을 내고 화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수수하고 검소한 면이 있어. 어? 검소한 면이 있고,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뭐, 만 인간에 갖다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잖아. 언변술, 화술, 그건 말을 잘하는 사람 얘기라는 거거든. 어? 그래서, 그래도, 이름이 갖다, 날리는 사주다.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는데, 뭐요, 남편, 말하자면은, 배우자를 갖다 잘 만나서, 서로가, 남편은 저기, 여복이 있는 거고, 여자는 남편복이 있어서, 둘이가 백년을 살면서 이 집에는 잘 맞아 들어가거든? 재물운도 그렇고. 그러는데, 올해, 지금 건강을 조심해야지 되겠다. 응, 이분이, 건강을 좀 조심해라. 이것은, 뭐, 어느 누구나 저기 병은, 뭐, 병증세는 있겠지만은, 뭐, 우리 이제 신명에서 우리 약사선관이 계시고, 뭐, 이 약사일에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자꾸 유방 쪽하고 위 쪽하고, 요렇게 지금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향상 이제 검진을 잘 해갖고, 건강을 체크하고 나가면 되지 않겠나. 뭐볼 거는 뭐 있어? 이런 사람 사주를 뭐 알아봐? 재물의 운이 갖다 가득가득 찼는데. 올해 뭔가 특별한 일은 없을까요? 올해는 뭐를 또 하나를, 뭐, 개설을 한다고 그럴까?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꿈이 굉장히 커. 꿈이 크고 베풀 줄도 알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 남편을 보면은, 이 여자 사주는 남편 보고 그러면은, 부모 덕도 이 여자가 많거든. 부모 덕도 많고, 남편 덕, 특히 그다 남편 덕 많고, 그리고 이렇게 부모 형제한테 의가 있고 이래서, 가정을 갖다 다 화합을 시키는, 남편이 화합을 다 시키는 그런 사람을 만났거든. 근데 연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 이 사람 배우자도 연이 사람은 아니고, 근데 재물에 곳간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으면은, 그래도 한 입을 한다는 거 아니야. 한 입을 한다고. 한님이라고 그러는데 남편을 잘 만났어? 본인도 갖다 뭐 능력 있고 재력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의 그늘로 그래도 이렇게 이 모든 재물이 곳간에 차지 않나. 그러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거든. 올해는 내 건강을 좀 남편도 건강을 좀잘 챙겨주고 그래갖고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건강 유지했으면 좋겠고 남편이 무슨 예술이냐? 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연예계 쪽으로 돼갖고 예술인인데 무슨 뭐요? 근데 이 사람도 방송국에서 만난 거 아니야? 맞아요. 어? 맞아요. 우리 연금아지 방송국에서 만났어. 근데 서로가 이렇게 방송국에 만났으면 그러면 이 여자는 뭐 아나운서야? 말 화본인 저겠다는데 네, 그거로 나오는데 상대방은 정 반대쪽 남자인데. 아나운서가 아니야. 남편은 아나운서가 아니야. 아나운서가 아니고, 정 생각지도 않는 사람, 맞지도 않는 컨셉을 내 인연으로 맞췄다. 지금 그렇게 나와. 신랑도 인기는 굉장히 있는 사람이야. 그치? 네. 응. 근데 이 저기,
방송국에, 방송국은 하고 있지만은 말하자면은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신랑이. 네. 방송국에서 만났고, 같은 이제 뭐 연예계 쪽으로 갔는데, 방송인은 연예인은 아니잖아. 솔직한 얘기로. 방송인이지. 근데 연예인을 만났는데, 연예인도 뭐 우리 뭐 이런 영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다양하다. 이 남편이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어? 그런 남편을 만났다 그래. 정반대의 남편. 누군데 나 되게 궁금하다. 어? 어? 방송인이라고 우리 할머니들이 잘 집어서 얘기해 줬는데. 유재석 씨 아내 되시는. 분. 개그맨? 네. 국민 MC 유재석 씨 아내. 국민 MC. 지금 저기 국민 MBC가 됐지만 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는 맞지. 정반대인 사람을 만났고 같은 뭐 이 방송인이 아니잖아. 개그적으로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인물이나 뭐나 갖다 이게 전혀 맞지도 않는 상대를 어떻게 딱 이런 신랑을 건졌어. 재물이 아까 많다 그랬잖아 남편이. 네. 재능이 많고. 아나운서 이 누구야? 유재석 와이프가 누구야? 나경원 씨라고 하는 분 있습니다. 이 양반도 그래도 방송인을 저기 하다가 저기 중단하지 않았나? 유재석 씨? 아니 여기 저기 뭐 나영은 씨 방송 활동은 안 합니다. 뭐 하다 못해 뭐 홈쇼핑을 해도 되고 이 사람은 네. 숨은 인재로 갖다 해도 되고 아유 무궁무진해 재물에 갖다 흘러 넘치고 그러는데 뭐 부부는 부부끼리 안다 그러잖아. 네. 응? 근데 외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속하고 마음들이 착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대성공을 한 사람들이야. 대성공하고 많은 여러 연예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지. 유재석 씨를. 참 머리도 좋고 그렇구나 와이프구나.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 유재석 씨. 네. 인물은 인물이야 진짜. 인물은 인물이야.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저기 마요 나경은 씨 남편 잘 갖다 내줘. 잘했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됐으니까 건강하고 재미나게 사세요. 정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